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세비가 C2를 받았죠. 자, C2를 받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대위기인 것처럼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을까? H의 모든 것 기운팁이죠. 자,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위기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보고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의 숙명입니다. 숙명. 개인들은 아주 큰 어택을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주식판에서 개인들이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큰 어택을 피하게 되면은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어디에서 올지 몰라도 또 다른 기회는 또 오게 되죠. 여기에서 돈을 좀 잃었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님들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벌써 한 50% 이상씩 수익을 또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HLB도 48,000원대 매수해서 8만원 이상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편안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계속 기도 메타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제발 올라가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는 거는 본인의 결정이고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를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회사를 왜 원망합니까? 회사를.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움직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뻗어 들어가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개미털기예요. 올라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고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그걸 잘 찾아내는 게 그게 능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만 잘해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으면 기회는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미는 최약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존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21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 HLB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고 주가의 흐름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 이런 것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상감지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못 팔았다라고 해서 나는 못 팔아. 욕심꾸러기입니다. 욕심꾸러기. 여기서 내가 못 팔았다. 나 그래서 여기 나는 죽어도 못 팔아 했는데 여기서 나 못 팔았는데 여기 못 팔아. 여기서 못 팔아서 나 이거 못 팔아. 개인들이 욕심을 적당히 부려야 되는데 개인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조건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주식에서 밥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올라간 위치에서 자꾸 매수에 들어옵니다.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또 올라가겠지. 실적도 있고 뭐 좋은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HLB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이게 꼬리에 꼬리를 자꾸 물게 되는 상황이다. 진양원 회장께서 이거 99% 확률로 허가된다 라고 했는데 안 됐죠. 일단 여기서 신뢰가 아주 크게 붕괴가 한번 됐는데 다시 이 공지사항에서 거의 C1이 될 것 같은 이런 빨간색으로 강력하게 공고하고 보안자료 필요 없고 CMC 추가 지역상도 없다. 이거 누가 봐도 CMC 문제 없다죠. 서류 갖춰서 언제든 제출하면은 바로 허가해 줄게.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걸 보고 야 이거 C2구나. C1, C2 헷갈리는데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렇게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주가도 그에 걸맞게 아주 강한 상승이 나죠. 무려 50% 올랐습니다. 저 소식으로 50%.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랬죠. 그냥 뭐 미세한 분석이 없는 사람은 왜 좋다 좋다 하다가 갑자기 안 좋다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뭐 답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면 계좌는 계속 뭐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가야 된다 그랬죠.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위험하다 그랬죠. 못 갔죠? 왜못 갔을까? 이거를 일단은 경고등 한번 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왜 갑자기 BW가 쏟아져 나왔지? 이 시점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경고가 이제 두 개가 누적이 됐죠. 그러면 무조건 위험 갈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비모의 기대를 걸었는데 얘도 힘을 못 썼죠. 그러면 그냥 경고등 삼진아웃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는 계속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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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 계속 매도 매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좋은 가격에 일단 탈출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왜 문제냐면은 이 시트를 받은 게 이런 내용하고 너무나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이제 자꾸 거슬러 올라가죠.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야, 저 내용 보면 무조건 C1인데 왜 C2를 받았을까? 그 갑자기 비모 일정 왜 잡혔을까? 그리고 비모 날, 뭐 어디에서 임상인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비모를 하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죠. 뭔가를 왜 숨기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99%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왜안 됐을까? 근데 이제 여기는 리버만 봤을 때나될줄 알았어. 그런데 항상 안 됐어. 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말과 결과가 전부 다 다른 거죠, 지금. 다 다르다. 그렇다면 어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느냐? 자, 이 데이터는 정말 좋죠. 자, 이 데이터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로. 데이터만 보면 이게 허가 안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영 회장께서도 계속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시온이 나와야 되는 시온이. 시온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뭐 99%라고 하고 뭐 저런 이 공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강력하게 시온을 암시하는 듯한 CMC 문제 없어. 사소 문제. 자료도 필요 없어 이렇게 했죠. 근데 왜 C2를 받았을까? 해명이 안 나오죠. 해명을 뭐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게 의무사항도 아닌데. 굳이 해명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C2를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가 될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럼 또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또 진영 회장께서 FDA하고 중간에 조율을 했기 때문에 중국인 비율이, 데이터가 좋은데, 중국인 비율이 어마어마하죠. 412명. 근데 러시아 33, 우크라이나 24, 폴란드, 이탈리아 10명이면 총 77명입니다. 77명이 서양인인데, 자, 그러면 이 중국과 한국, 홍콩, 타이완, 여기는 다 동양이죠.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아내는데, 이 정도로 된다 그랬어. FDA에서 우리 다 미팅에서 통해서, 그러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말한 부분과 결과가 계속해서 틀리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건 진짜로 믿어도 되는 걸까?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계속 시간 투자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지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의심을 안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지금 뭐 진영 회장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전부 다뭐 된다 했는데 안 되고 된다 했는데 된다 했는데 계속 된다고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저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C2라는 게 저기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더 뒤로 가면은 지금까지 뭐 한다고 해놓고 될 것처럼 했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손해진 게한번 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번에도 말과 결과가 다 다르다. 역시나 여기도 말과 결과가 달랐고, 말과 결과가 달랐고, 될듯될듯안 됐고, 될듯될듯안 됐고, 계속 그러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큰 위기의 주가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제가 1억짜리 강의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죠.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1억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 상황에서 여기서 이미 크게 올려놓고 많이 나갔죠. 여기서 팔아, 여기서 팔기 위해서 쭉 팔고 올렸다가 다시 한번 팔았죠. 많이 매도하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엄청나죠. 28,000원에서 13만까지 갔으니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맞고 여기서 또 엄청 매집이 되었죠. 그리고 올려서 수직을 올려서 여기서 1차 매도하고 거래량 보이죠 여기. 그리고 시간을 3개월 동안 끌면서 재신청이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 계속 흔들어대면서 분산하면서 세력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트입니다. 근데 왜 빠져나갔을까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에서 여기서 왜 빠져나갔고 여기서 왜 빠져나갔고 여기서 왜 빠져나갔고 여기서 왜 빠져나갔을까 세력이 C2로 봤다는 거예요. C2로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르죠. 우리 개인들이 모릅니다. 여기서 올라갔으면 이건 시원입니다. 시원. 그리고 허가다. 역시나 이제는 진짜로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변곡점이었고 여기는 반드시 갈 자리였다. 그래서 이 거래량과 차트 이런 부분은 이 속이지 못합니다. 이런 거는 속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거의 발작하듯이 반응하고 있죠. C2를 받은 게 너무 그 과정이 너무나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의구심이 많이 든다. 근본적인 이 부분, 이 데이터가 과연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진영 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전부 다 말과 실제가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도 FDA와 허가를 뭐 이렇게 하면서 갔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게 진짜로 한 번씩 이제 계속 나왔던 그런 이 의문점들이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 근본적인 부분까지 최고 근본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이 근본까지 의심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뭐 욕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가를 그래도 말로 올리든 뭘 올리든 간에 이렇게 많이 올려줬는데 지금 와서 뭐 회장이 어쩌고 뭐지 어쩌고 왜 투명하지 못하나. 주식판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난파돼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본인한테 도움이 정말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팔면 되죠.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 욕심 때문에.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죠. 99%로 이겼는데 이거 어떻게 팝니까 이거 솔직하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아쉽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 선택. 주식판이 속고 속이는 그런 속임수판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속임수판이다. 속임수판. 유한양행도 허가 났을 때 이거는 재료 소멸이야. 그럼 속임수가 쓰죠. 돈으로. 불법 아니죠. 그로 다시 올려버리죠. 주식판이 올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한때는 저도 막 그랬었는데 계속 마음 공부를 하고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심리에 공부하고 다시 이건 내가 바보였다. 그럼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당하지 않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발전을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건만 안 됐네. 안 되면 어쩝니까? 이거 안 되는 거. FDA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무작정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믿음의 천국 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으면 이제 그리고 최근에도 경험을 했으면 리스크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회피를 해야 되지 회피를 안 했고 나는 믿었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거? 주가 28,000에서 67,800 지금 종가지 67,800이죠. 두 배 넘게 올려줬는데 욕을 들어먹는다? 억울하겠죠. 진영근 회장 입장에서는. 야, 내가 두 배나 올려줬잖아 그래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기서 매도했다면 거의 세 배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좋은 타점을 잡았겠죠. 결국은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결과물도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다. 계속 발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을 계속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식판이다. 남 탓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절대로 안 변한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상폐되는 종목들도 있죠. 뭐 셀리버리 이런 거 상폐됐죠. 셀리버리. 뭐 셀리버리 없어졌는데 얘도 한때는 막 곽강을 받았을 겁니다. 얘도 이만큼 올라갔죠. 이만큼 10만 원을 찍었다. 근데 결국 상폐도 됩니다. 이거 결국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본인의 결정. 아무리 탓해봤자 내 회장을 믿었는데 진짜 될 거라고 봤는데 그럼 뭐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모든 건 본인의 판단이고 리스크가 생기면 관리를 하는 게 개인들의 숙명이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빨리 깨닫는 게. 우리는 하나다. 매도는 배신이다. 우린 다 죽어도 다 같이 죽는다. 우리는 찬양을 할 뿐이다. 서로 위로하자.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장소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저 잘못되면은 뭐 서로 위로할 겁니까? 서로. 우리 다 같이 계좌가 다 끝나버렸고 더 이상 회생 불가가 됐지만 우리는 그래도 배신은 하지 않았잖아. 우린 진짜 성공할 줄 알았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뭐 그래도 되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뭐 공부 왜 합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대응도 필요 없죠. 믿습니다 하면은 끝입니다. 끝. 그래서는 주식판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HB의 상황은 모든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도 지금 주가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도 회사에서 말을 못하죠. 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얘기한다고 뭐 시장에서 뭐 반응할지 이것도 미지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C1 나올 줄 알았어. 근데 C2 줬어. 너 그래도 잘될 거야. 뭐 이렇게 이럴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되었는지조차도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이제 근본적인 부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